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모세, 바로를 자극하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감격적인 만남. 모세는 40년 만에 형 아론을 만나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형제의 우위를 다짐하며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얻고 담대히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핍박했던 18왕조 창시자인 아흐모세의 증손자인 투트모세 3세일 것입니다. 투트모세 2세가 병으로 3년 만에 죽자 아내인 애굽의 공주 하셉슈트는 아들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하여 21년간 섭정하게 됩니다. 투트모세 1세가 애굽왕일 때 아기가 없는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을 틀고 찾아간 사람은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 투트모세 3세로 추정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모세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공주의 아들 투트모세 3세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믿음의 시작. 모세는 바로와 만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생소한 신의 이름을 들은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대답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을 대면서 애굽의 엄청난 재산인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빅딜을 할 만한 근거도 없는데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6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바로가 내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여호와 이름 외에 애굽 왕 바로와 타협할 어떤 구실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고 모세는 자신이 체험한 기적과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바로에게 들이대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만나고 듣고 체험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의 모든 성패는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붙잡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무지랭이 같은 어부들을 모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구하면 충만한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권능을 행할 것이며 여호와 이름으로 그의 백성들을 능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은 창대했지만 처음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청하노니 위 프레이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부탁으로 약화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나약하게 부탁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강팍하고 교만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드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간청하노니 제발 부디 위 프레이시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광야로 3일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이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전염병, 페스트나 역병의 두려움이 있었고 외부 적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재앙의 두려움을 바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질병과 적군의 침략을 들어서 바로를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실상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으므로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도 가증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매우 공손하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간청하듯 은혜를 구한 것일까요? 그러나 모세의 나약한 간청을 바로가 즉시 승인해 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바로의 신권. 당연히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며 그게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애굽은 애굽 18왕조부터 애굽의 왕을 신격화했으므로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의 신 자체였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운명을 정하는 자가 애굽 왕 바로인데 누가 바로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빼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모세가 들고 온 여호와를 히브리인 노예들의 수호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히브리인들이 애굽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려고 만들어낸 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이 신으로 받드는 바로와의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해야 하는데 누가 믿는 신이 더 강하고 뛰어난가를 겨루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과 거짓 신들과 실력을 겨룬다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모욕적일 것입니다. 애굽에도 유명한 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그 중에 점술이라든지 마술 과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영매 능력도 학습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행하는 사탄의 거짓 능력과 표적을 믿게끔 되어 있는데 이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말한 여호와를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믿을 것이고 우상 숭배나 미신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반격, 가중된 노역으로 동족 갈등을 조장하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들을 노역에서 쉬게 하려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설사 히브리인의 수호신이라 하더라도 바로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람셋이나 비돔 등 국고성을 짓기 위해 히브리인들은 진흙에 볏짚을 섞어서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굽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학자 포코크는 진흙은 나일강에서 가져왔는데 흑사토 검은 모래흙이며 부서진 조개껍질이 섞여 있었고 거기에다 갈대즙을 잘게 썰어서 섞어 벽돌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동을 감독하는 자들과 벽돌 숫자를 기록하는 자들에게 볏짚을 스스로 구하도록 하고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동일하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바로를 자극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노역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갑절의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정량을 채우지 못하면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을 구타하며 정량을 채우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주장을 무효화하기 위해 사용한 계략은 동족 갈등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경쟁자가 되고 적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강탈하는 강대국의 전형적인 정책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을 때 사두개인과 같은 친로마 세력과 열심당원인 반로마 세력 간의 민족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에도 친일파와 항일운동파 간의 민족적 갈등이 깊어진 것과 같습니다. 바로는 노역을 더 심화시키므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노동자들과 갈등을 겪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탈애굽 전략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르다고 두 번이나 말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동족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신적 제의를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언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재력가들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느니 차라리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시급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노동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사악한 조롱입니다. 육체적 고난은 하나님과의 영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미운 것은 쉬파리가 꼬여서 악취가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쉬파리를 몰아다가 악취가 나도록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킨 장본인으로 모세와 아론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바로의 고역에서 해방시켜준다더니 오히려 바로의 고역을 배로 가중시키고 괴롭게 한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육체 고난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불신앙으로 살면 돈을 벌어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돈을 벌어도 개같이 벌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서 벌어야 하고 쓸 때도 자기가 벌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극복하고 욕심과 쾌락을 경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길을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한 발짝 세상에 나가면 육체적인 고난이 가중되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죄어지고 세상은 온통 죄와 쾌락, 탐욕의 돌뿌리들이 사망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 고통과 영적 갈등을 가져오는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변해야 한다는 위압감과 소외감으로 영적 갈등을 짊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원망, 어찌하여, Why me? 바로의 조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아지는 원망에 모세는 어찌하여 왜 나에게라고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구원의 청사진을 들고 청혼의 부푼 꿈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구출해내겠다고 당당하게 찾아갔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절벽에 모세가 부딪히게 됩니다. 모세가 꿈꿨던 것,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이 꼴을 당하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퇴짜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돌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답답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에게 어디일까요? 어떤 성도는 교회의 기도실 혹은 골방 혹은 성경읽기 혹은 산이나 호젓한 기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막연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와 만나는 장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가서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정을 하소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어찌하여 왜라고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대한 간곡한 기도였던 것입니다.